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오늘은 아 이런 거 진작 내가 알았다면 내 모공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싶은 또 요즘같이 땀 피지 때문에 화장 안 먹어서 화가 단단히 나신 분들을 위한 꿀템 소개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거 같이 쓰는 버릇 단단히 들어버린 깨모의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조대구알 누르고 영상 바로 출발! 일단 냅다 비포 애프터 확인할게요. 사실 저는 제가 이런 비포 애프터 제 채널에서 소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너무나 예전이 되어버린 20대 때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꼴보기 싫어서 코팩을 진짜 주구장창했어요. 그랬더니 코 모공이 정말 넓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진짜 코팩 한 번 하면 막 두 번씩 하고 그러면서 막 쾌감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 모공이 진짜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졌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절대 코피지를 강제로 짜거나 코팩으로 뜯어내는 일은 진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코피지를 뽑아내는 제품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었죠. 평소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너무 신경 쓰일 때는 모공 브러쉬로 달래주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제가 베이스 리뷰할 때 항상 딸기씨 모공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첫 사용부터 이건 바로 품고 갈 템, 각 바로 나왔던 제품이 있어서 오늘 자세히 소개하려고요. 바로 일소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우즈팩입니다. 이 제품도 진짜 할 말 많거든요. 바로 사용해보면서 대체 어떤 제품인지 살펴볼게요. 일소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우즈팩은 이렇게 투스텝 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안한 얼굴과 키트 한 장 그리고 면봉 하나면 준비 끝입니다. 첫 번째 키트를 꺼내면 맨들맨들한 코팩 모양의 시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코코넛술을 자연 발효시킨 식물성 시트래요. 그래서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붙일 때도 빈틈없이 피부에 아주 쫙 밀착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10분에서 15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소 코팩은 피지를 뽑아내거나 짜는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의 블랙헤드 관리를 위해서 이 짜증나는 블랙헤드 왜 생기는지 알아보자면 모공 속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모공도 넓어지고 각질층도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또 모공이 막히고 이 피지 알갱이가 산화가 돼서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 블랙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짜내거나 과거의 저처럼 코팩으로 마구 뜯어내다 보면 피부에 구멍이 뽕 난 것처럼 모공이 커지고 또 피부 자극으로 피부가 뒤집어지고 결국에 블랙헤드 뽑아낸 쾌락은 잠깐이지만 피부는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헤드를 부드럽게 녹여서 모공 속의 피지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요 시트에 블랙헤드와 피지 제거에 탁월한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로 뽑아내거나 뜯어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녹여서 배출한다는 거 요 포인트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시트를 떼어볼까요?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시트를 떼어내면 목욕탕에서 푹 불리고 나온 것처럼 노폐물들이 불어있는 게 보여요. 요 놈들 때문에 피부가 더 거칠고 화장도 안 먹고 더 번들거리고 화장도 더 잘 무너지고 이제 면봉을 사용해서 요놈들을 잘 닦아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쓱쓱 닦이더라고요. 요런 티밍아웃은 조금 부끄럽지만 꿀템 전달을 위해서라면 내가 보여드리리. 요렇게 깨끗하게 노폐물을 제거했다면 미온수로 가볍게 닦아내줍니다. 이번엔 두 번째 스텝, 시트를 꺼내서 붙여줄 거예요. 이 시트는 18가지 자연유래 성분으로 모공진정 수렴효과, 거기에 피부진정 보습효과까지 있는 시트예요. 그러니까 요 키트 하나면 모공 청소에 모공 케어까지 가능한 거죠. 이 상태로 15분에서 20분 뒤에 시트를 떼어내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 바로 그 애프터컷이 나왔습니다. 코에 피지 많으신 분들은 영상 보면 당장 코팩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유독 피지가 더 많이 올라오면서 손으로 이렇게 콧대를 만지면 되게 오돌토돌 내 피지의 존재감들이 난리였는데 이거 사용하고 나면 정말 매끈매끈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기에 사용법도 간단하니까 더 좋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는데 그럼 이거 되게 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소 코팩은 런칭 3개월 만에 화해 코팩 순위 2위까지 랭킹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위래요. 저도 사용해보면서 이 제품이 유독 더 좋았던 건 사용 시작부터 끝까지 피부가 따갑거나 자극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음에도 이제까지 사용해본 제품 중에 효과는 제일 좋았던 점. 특히
특히 제가 과거에 코팩을 했을 때는 딱 뜯었을 때 피지는 제거되었지만 모공은 훨씬 더 커진 아주 그냥 코에 구멍이 뽕뽕 나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건 굉장히 부드럽게 모공이 막 뚫리거나 커지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거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진짜 이거 기대 없이 사용했는데 턱에도 효과 짱입니다. 우리 턱 말았을 때 보이는 화이트헤드 요거 때문에 화장 안 먹고 빨리 무너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건 턱을 말고 있지 않으면 숨어버리니까 항상 관리가 어려웠었는데 이걸 일소코팩이 해냅니다. 코뿐만 아니라 턱 이마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평소에 피지나 노폐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싶다면 샤워 후에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노즈팩으로 깔끔하게 관리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의 나머지 피부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뭔가 피부 관리받으러 갔는데 마지막에 팩 안 해주고 끝낸 느낌이니까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일소 클린 머드 크림. 코팩으로 코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젠 얼굴 전체 노폐물과 각질을 흡착은 이 클린 머드크림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일소 클린 머드크림은 제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마스카포네 생크림 같은 느낌이라서 빵 발라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드럽고 크리미한 제형이랍니다. 이 부드러운 입자가 모공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흡착해서 모공 케어,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머드크림이라는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15분이 지나도 건조하거나 뻑뻑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용 내내 얼굴이 심하게 당기거나 쪼그라드는 느낌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듀얼 클린 브러쉬랑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한쪽 브러쉬 면으로는 제품을 펴바르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기 좋고 반대쪽 부분은 롤링하면서 마사지하거나 각질, 블랙헤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야무진 구성이었어요. 바로 얼굴에 사용해볼까요? 먼저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준 뒤에 듀얼 클린 브러쉬로 클린 머드 크림을 눈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올려줍니다. 피부가 비치지 않게 듬뿍듬뿍 펴발라주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7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클린 머드 크림은 카올린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노폐물과 각질 흡착에 탁월하다고 해요. 거기에 보습, 진정 효과까지 있는 저자극 제품이라서 무겁지 않게 순하게 관리하기 좋겠죠. 마지막 미온수로 롤링하면서 씻어내면 집에서 모공 케어 끝! 마지막 팁까지 추가하자면 이 머드크림과 클렌징 제품을 1:1 비율로 믹스해서 사용하면 데일리로 피부결 정도 내 모공 케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공에 진심이시라면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소의 두 가지 제품으로 집에서 피지, 각질, 노폐물, 모공까지 박살내봤습니다. 저도 중요한 약속 전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난리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젠 뭐 그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만 이런 걱정 덜 수 없잖아요. 그대들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참여하고 받아가세요.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